이번 시간에는 CSS의 사용이란 이름으로 HTML 안에서 CSS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HTML과 CSS는 서로 다른 형태의 문법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브라우저로 하여금 어떤 게 HTML이고 어떤 게 CSS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하려면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이번 시간에 배워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라인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스타일 태그 방식이 있고, 세 번째는 외부 파일 방식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인라인 방식은 엘리먼트의 스타일을 직접 기술하는 방식입니다. 예제를 같이 보시죠. 자, 여기 예제가 이렇게 있는데요. H1이라는 태그가 있죠. 그 H1 태그에 스타일이라고 하는 속성명을 사용해서 컬러가 붉은색이라고 기술해 준 겁니다. 요거 제가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실행했을 때 왼쪽처럼 렌더링이 되는 거죠. 생활 코딩 CSS 강의가 큰 글씨로 붉은색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글씨가 큰 것은 H1 태그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디자인 때문이고요. 붉은색으로 표시된 것은 바로 이 스타일이라고 하는, 스타일이 컬러가 레드라고 하는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스타일이라고 하는 속성명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문법이기 때문에 외워두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즉, 특정한 엘리먼트, 여기선 H1이죠. 특정한 엘리먼트에 어떠한 CSS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스타일이라고 하는 속성명을 사용하고 그 속성명의 속성 값으로 CSS를 기술해 주게 되면 그 기술된 CSS가 이 스타일 속성을 가지고 있는 태그의 효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 스타일 태그 방식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스타일 태그 방식은 스타일 태그에 기술하는 방식입니다. 예제를 보는 게 제일 쉽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인데요. 스타일 태그 방식 여기 있죠? 자, 요 문법을 보면, 자, HTML이고, HTML을 시작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첫 번째 예제와 두 번째 예제의 차이점은, 첫 번째 예제는 H1의 스타일이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라인 방식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태그는 H1의 스타일 속성이 없어졌죠. 대신에 이 스타일이라고 하는 태그를 사용해서 그 CSS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차이인지를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는 예제를 제가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아까 사용했던 예제에 덮어쓰기를 하고 적용을 해보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예. 그건 뭐냐면, 예. 문법은 다르지만 결과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H1이라고 제가 적어놨고, 스타일이라는 태그를 쓰고 있는데요. 이건 약속입니다. 스타일이란 태그는, 예약되어 있는 약속이죠. 그래서 스타일이란 태그를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그 뒤에 타입은 text/css라고 적어주게 되면, 브라우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 이제부터 CSS가 나타나겠구나. 그리고 요 뒤에 나오는 요 부분을 CSS로 해석을 해서 웹페이지에 적용을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스타일 태그가 닫힐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다시 보시면 아까는 스타일이라고 하는 태그를 사용할 때어딨죠? 여기 있죠? 컬러는 레드라고 간단하게 적어졌는데 이번에는 앞에 H1하고 중괄호가 열리고 중괄호가 닫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H1이라고 적어주게 되면 이런 걸 셀렉터, 우리말로는 선택자라고 하는데 이 셀렉터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 셀렉터 뒤에 따라오는 중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CSS 기술을, CSS를 누구에게 적용할 것인가를 브라우저에게 알려주는 부분이 셀렉터입니다. 그래서 H1이라고 적어주게 되면 H1 태그에 컬러가 레드라고 하는 것을 브라우저에게 명령한 것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인라인 방식은 다시 예제로 돌아가서
스타일이라고 하는 속성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인라인 방식이고요. 스타일 태그 방식은 스타일이라는 이름의 태그를 사용해서 CSS 효과를 주는 것이 스타일 태그 방식입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언제 인라인 방식을 쓰고 언제 스타일 태그 방식을 쓰는가 라는 점을 궁금해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각자 장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본격적 어떤 제대로 된 코딩을 하고 또 규모가 있는 서비스를 한다면 당연히 스타일 태그 방식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뭐 간단하게 어떤 디자인을 변경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는 인라인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인라인 방식은 보시는 것처럼 여기다 이렇게 스타일이라고 적어주고 해주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어떤 이 HTML을 제작한 다음에 한달두달 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 HTML 열어봤을 때 H1에 어떤 CSS 효과가 주어졌는지를 예, 아주 직관적으로 한눈에 알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태그에 기술되어 있으니까요. 반면에 스타일 태그 방식의 장점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태그를 제가 조금만 변형해 볼게요. 자,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copy and paste를 여러 개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예. H1에 해당되는 부분이 전부 다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요 H1이라는 셀렉터를 사용했고 그 셀렉터에 해당되는 태그에 컬러가 레드라고 이렇게 기술해줬기 때문에 H1 안에 들어가 있는 컨텐츠 영역이 전부 다 붉은색으로 표시가 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인라인 방식으로 한다면 이렇게 해야겠죠? 이 부분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그리고 제가 이 밑에 부분을 다 지운 다음에 이렇게 붙여넣기라면 예, 되겠죠. 근데 이걸 만약에 제가 copy and paste를 해서 좀 편했지만 직접 하나하나 타이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H1마다 스타일 태그를 스타일 속성을 기술해 줘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노가다죠. 그리고 만약에 이 하나하나 기술해준 이 효과가 블루로 바뀐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요 밑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블루로 바꿔주는 수고로움이 생기겠죠? 뭐 유지보스라고 하는데 유지보스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CSS 같은 경우는 그 스타일 태그를 이용한 방식은 한 번만 기술해주면 전체가 다 적용이 됐는데, 요거는 하나하나 기술해주니까 데이터의 용량도 커지는 거죠. 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좀 규모가 있거나, 뭐, 구조화된 어떤, 성격의 HTML 코딩을 해야 될 경우에는, 요렇게 CSS를 스타일 태그 방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뭐, 장단은 있지만, 권장되는 방식은 스타일 태그 방식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외부 파일 방식이 있는데요. 외부 파일 방식은 문법적으로는 스타일 태그 방식과 똑같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스타일 태그 방식은 스타일 태그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외부 파일 방식은 링크라고 하는 태그를 사용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여기 예제를 보시죠. 링크란 태그를 제가 사용하고 있고요. 타입으로는 텍스트 CSS를 주었고, href에 어떤 URL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 URL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를 같이 보시죠. 자, 제가 이걸 새 창을 열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H1 셀렉터죠. 컬러는 레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본 거죠. 바로 스타일 태그 방식에서 제가 지금 강조 표시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과 똑같은 CSS 코드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 CSS를 외부 파일로 링크를 걸었고, 외부 파일로 만들었고, 그것을 링크라고 하는 엘리먼트, 태그를 이용해서, 로드했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자, 요거 제가 카피한 다음에 붙여넣기를 해보면, 예, 아까 보신 것처럼 붉은색으로 생활코딩 CSS 강의가
예, 꾸며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브라우저는 링크 태그가 나타나고, 링크 태그가 href라고 하는 어떤 값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값에 해당되는 URL을, 예, 브라우저로 로딩을 한 다음에, 그 로딩된 그 CSS 파일을 웹페이지에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런 디자인이 나온 것입니다.